안녕, 꼼꼼함이에요. 음악을 듣는 것도 좋지만 연주를 하면 더 신난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하마 선생님의 연주회. 대체 무슨 일인데? 일단 와보세요! 빨리요! 아, 무슨 일이냐니까! 보면 아신다니까요! 얘들이! 엄마! 이거요! 에? 어머나! 아, 숲속 광장에서 하마 선생님의 연주회? 이게 언제 온 거야? 멋져라! 예? 엄마, 하마 선생님 연주회 가실 거예요? 당연히 가야지. 저기 모두 함께 오세요라고 써있잖니. 엄마도 아시면서 선생님 젤로 실력! 끔찍하지! 맞아, 맞아! 그래요, 요전에 건강검진했던 날도. 끝났어요. 모두 아주 건강해요. 밖에서 돌아오면 감기 안 걸리게 손 깨끗이 씻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자, 그럼. 하마 선생님, 혹시 그 첼로 연주하실 줄 아세요? 아이고, 아니에요. 잘 연주하고 싶어서 요즘 맹연습 중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가지고 다닌답니다. 대단하세요. 선생님 첼로 연주 꼭 듣고 싶어요. 아유, 그렇지만 이제 막 연습 시작인걸요. 여러분, 하마 선생님 연주 듣고 싶죠? 아이들의 정서 교육을 위해서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하마 선생님. 어쩔 수 없구만. 그럼 딱 한 곡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을 연주할게요. 좋아요. 자, 시작합니다. 선생님께서 응급처치를 해주셔서 간신히 깨어났지. 하마 선생님이 원인 제공을 했잖아. 그 끔찍한 걸 또 들어야 돼요? 지금은 그때보다는 실력이 나아지셨을 거야. 그럴까요? 그리고 우리가 안 가면 하마 선생님이 엄청 실망하실 거야. 마을 사람들한테도 연주회 꼭 같이 가자고 해야지. 어서옵쇼, 어서옵쇼. 오늘도 세일이에요. 아, 루돌프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꼬꼬맘 씨. 어머나,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요? 이것 때문에. 하마 선생님 첼로 연주의 포스터네. 이게 왜요? 아저씨도 하마 선생님 연주 들어보신 적이 있죠? 그래서 안색이 안 좋으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 전에 말이야. 어서옵쇼, 어서옵쇼. 세일이에요, 세일.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루돌프 씨. 왕진 다녀오세요? 아니요, 돈돈 씨 댁에 연습하러 가는 길이에요. 이거요. 이게 뭔데요? 예, 첼로예요. 선생님, 첼로도 켤 줄 아세요? 뭐, 약간. 우와, 대단하세요. 좋은 생각이 있어요. 하마 선생님, 첼로 연주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게 겨우 배우기 시작한 거라. 괜찮아요, 괜찮아요. 선생님 첼로 연주를 듣고 손님들이 슈퍼로 몰려들 거예요. 그럼 한 곡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으로 연주할게요. 이게 무슨 소리야? 모두
먼저 도망쳐요. 사람 살려요. 제발 그만. 온몸이 뒤틀려서 얼마나 고생했다고요. 정말 끔찍했어요. 그랬군요. 안 가면 많이 서운해하시겠죠? 포스터까지 내걸 정도면 실력이 부쩍 느셨을 게 틀림없어요. 꼬꼬맘 씨는 긍정적이라 좋으시겠어요. 안 가면 선생님께서 섭섭해하실 거예요. 역시 그렇겠죠. 얘들아, 산책 갔니? 집배원 아저씨. 안녕하세요.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 아, 알았다. 엄마한테 혼났구나. 응? 자, 또 보자. 집배원 아저씨, 오늘 하마 선생님 첼로 연주회가 있어요. 네, 엄마 난리. 집배원 아저씨도 하마 선생님 연주 들어보셨어요? 그래. 경찰 아저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꼬꼬맘 씨. 안녕하세요. 왜 그래? 기운이 없구나. 경찰 아저씨도 아세요? 오늘 하마 선생님 첼로 연주회가 있어요. 그런가요? 마침내 올게 왔군요. 경찰 아저씨도 가세요? 그럼 이 아저씨가 안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만일에 사태가 발생하면 이 한몸 바쳐서 마을 사람들을 구해내야 하니까. 걱정 마세요, 아저씨. 그럼 연주회장에서 봬요. 얘들아, 가볼까? 우리 정말 안 가면 안 되나요, 엄마? 하마 선생님께서 기다리셔. 어서 가자! 기대되는데? 언제 시작하죠? 진사숙녀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하마 선생님의 첼로 연주회를 시작할게요. 선생님, 정말 열심히 연습했어요. 정말 최고예요. 기막애는 필요 없겠어요, 박사님. 아, 그렇구만. 하마 선생님? 훌륭하세요. 진짜로? 네, 정말 정말 좋았어요. 이거 쑥스럽구나. 연습 많이 하셨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돈돈 씨한테 배웠단다. 꼬꼬맘 씨께서 그렇게 하라길래. 네? 엄마가요? 그럼 엄만 하마 선생님 첼로 실력이 좋아졌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돈돈 씨랑 함께 연습하시는 건 알고 있었지만 엄마는 하마 선생님이 잘해내실 거라고 믿었거든. 그랬구나. 하마 선생님 최고예요. 정말 훌륭했어요. 한 곡 더 듣고 싶은데. 한 곡 더 들려주세요.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해보세요. 이번엔 다른 곡으로 부탁합니다. 사실은 아직 별로 연습을 많이 못한 곡이라서 꼭 부탁합니다. 정말 오길 잘했네요. 꼬꼬맘씨께서 꼭 오라고 했거든요. 꼭 듣고 싶어요. 선생님 빨리요. 그럼 해볼게요. 중요하네요. 열심히 연습하셔서 좋은 음악 많이 많이 들려주세요. 그럼 또 만나요. 꼬꼬마. 우리 엄마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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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